테나시아 태윤아 기자가 수많은 콘텐츠로 가득한 넷플릭스 속 알맹이만 골라드립니다. 태윤아의 애추리. 이승기가 마우스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상위 1% 사이코패스 프레데터 정발음 역을 맡아 잔혹한 연쇄살인마의 모습으로 소름을 선사한 것이죠. 바른 이미지 이승기의 이러한 반전 매력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매 작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변신은 언제나 무죄! 변화무쌍한 이승기의 새로운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 이승기의 살인마 캐릭터는 마우스가 아닌 범바너가 먼저였습니다. 범바너는 어설프지만 사건을 해결해가는 허당탐정단의 생고생 버라이어티로 프로젝트 D라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에피소드가 전개되는 스토리형 예능입니다. 이승기는 시즌2 5회부터 합류해 꽃의 살인마라는 반전 정체로 충격을 안겼습니다. 새로 합류한 이승기의 존재감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범바너 세계관에 녹아들었고 지난 시즌부터 탄탄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온 멤버들 사이에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죠. 그간 드라마와 예능을 오가며 맹활약한 이승기는 범바너에서 몰입감 넘치는 연기력으로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시즌3에서 이승기는 누군가에게 쫓겨 기억을 잃었다며 탐정단의 재합류에 반가움을 안겼죠. 범바너는 어디까지가 대본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모호한 지점으로 인해 호불호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멤버들의 다양한 롤플레이와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범바너는 한 시즌을 관통하는 거대한 사건이 존재하기에 시즌1부터 정주행하길 추천합니다. 화유기. 화유기는 이승기의 제대 후 첫 복귀작으로 오만한 소동공으로 변신해 미워할 수 없는 퇴폐미 매력을 뽐냈습니다. 화유기는 고대 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퇴폐적 악동욕의 소동공과 고상한 젠틀욕의 운마왕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테마극으로 스타 작가 홍자매의 작품입니다. 이승기는 차승원과의 앙숙케미로 웃음을 오연서와의 러브라인으로 애틋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소노공은 이승기가 그간 맡아온 캐릭터와는 조금 색깔이 다른 악동의 서고 뭉친 인물이었음에도 능청스러움과 진지함을 오가는 연기력으로 그간의 공백을 무색하게 했죠. 화유기는 방송 당시 CG 노출, 방송 지연, 스태프 추락 사고 등 악재가 겹쳐 이승기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남을 수 있지만 익숙한 소재를 판타지로 재해석한 흥미로운 전개와 캐릭터들의 열연은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하기 충분했습니다. 투게더. 이승기의 익숙한 모습에 새로운 모습이 바로 넷플릭스 예능 투게더입니다. 투게더는 언어도 출신도 다른 두 명의 동갑내기 스타가 아시아 방방곡곡을 돌며 팬을 찾아 떠나는 안구정화 힐링 여행 버라이어티입니다. 한국 배우 이승기와 대만 배우 류유가 인도네시아와 태국, 네팔의 6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팬이 직접 추천한 장소를 여행, 제작진이 제시하는 미션을 완수하고 단서를 찾아 팬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승기는 투게더에서 1박 2일에서 보여줬던 허당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다수의 예능을 통해 다져진 튀지 않는 진행 능력과 게스트를 아우르는 포용력도 익숙하죠. 그러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유희와의 케미에서 이색적인 매력이 발산됩니다. 영어를 기본으로 소통하면서도 어설픈 중국어와 바디랭귀지를 사용해가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는 모습이 신선함을 자아내죠. 여기에 외국의 아름다운 풍광과 액티비티, 다양한 먹거리가 오감을 만족시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는 일상에 지쳐있다면 투게더로 랜선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태윤아의 애추리.